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일명 씨앗새우라 불리는 폐충류입니다. 작은 각각류의 일종으로 담수와 해수를 가리지 않고 약 13,000여 종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는 동물성 플랑크톤이죠. 폐충류는 물속을 유영하며 떠다니는 유기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를 가진 녀석이겐 다른 거대한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그 어떠한 방어수단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저 무력하게 삼켜지는 먹이에 불과해 보입니다. 사실 물고기의 입장에서도 폐충류는 한번 삼키기만 하면 그대로 소화되는 작디작은 플랑크톤이라 딱히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폐충류는 물고기에게 먹히는 순간 아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몸으로 밝은 빛을 내뿜는 것입니다. 폐충류를 삼켰던 포식자는 타오르는 불꽃을 입에 머금기라도 한 듯 녀석을 바로 뱉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폐충류가 만들어내는 빛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어두컴컴한 심해에서 이런 밝은 빛은 폐충류를 먹는 포식자를 먹어치울 수 있는 다른 거대 포식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일종의 광역 어그로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를 건들면 너도 뒤질 수 있다는 생존 전략을 가진 폐충류가 이런 화려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생체 발광 현상의 일종으로서 체내에 있는 루시페린이란 물질의 산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반딧불이의 빛 역시 이런 생체 발광에 속합니다. 어떤 생물에겐 짝을 찾는 구애의 빛이나 또 어떤 생물에겐 먹이를 유인하는 죽음의 덫으로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폐충류에겐 경고의 의미같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생체 발광은 그야말로 자연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멋진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